기본 작업 서식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요. 실습하실 예제는 C드라이브에 교재에 있는 자료를 설치하셨다면 OA 폴더 안에 있고요. 파트 1에 가셨을 때 기본 작업 서식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은 출제 유형 1번 예제, 유형 정답, 그 다음 출제 유형 2번 예제, 2번 정답이라는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출제 유형 1번 예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에 대한 서식인데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출제 유형 1번 예제는 출제 유형 1번 예제 네. 제목 첫 번째 B부터 A, T, E 영역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서식 그 다음에 이중 밑줄 이중 실선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B셀에다가 메모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메모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세 개 영역을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그 다음에 세로 텍스트 맞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요. 천 단위 구분 기호하고요. 숫자 뒤에다가 원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와 0일 경우는 0원이라고 표시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실 거고요. 세 개의 셀에 대해서는 대각선 테두리를 적용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엑셀 파일로 돌아오셔서요.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B부터 H2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글꼴 서식의 크기를 18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밑줄에서 이중 실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밑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밑줄에서 이중 밑줄, 그 다음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셀에다가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2018년 상반기라고 입력합니다. 2018년 상반기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B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하시면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B5부터 B7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8부터 B10까지 선택, 다시 B11부터 B12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텍스트 맞춤의 세로 가운데 클릭하시면 위아래 가운데 맞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F5부터 G13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한 다음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샵, 콤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뒤에다가 원자를 입력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처럼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원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4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D13, E13, H13 선택하시고요.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 다른 테두리 한번 클릭하신 다음 대각선 방향, 문제에서 제시한 방향 확인하셔서 오른쪽 방향이죠. 오른쪽 대각선 선택하고 확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실습해 보시고요. 결과 실습해 보시면 되는데 아직 이제 조건부 서식까지 하지 않아서 화면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출제 유형에서 두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서식을 지정하는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T5부터 E12까지는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채웁니다. 주황 데이터 막대와 그 다음에 데이터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G5부터 H12 영역에 대해서는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해서 상위 3개 항목만 표시하되 서식은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화면에 오셔서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출제 유형 1번 예제에서요. 커서를 T5부터 E12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에 가셔서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주황을 선택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주황 조건부 서식이 데이터 막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이제 막대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숫자를 표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결과 정답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숫자는 안 보이고 막대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건부 서식을 다시 가는데 아래쪽에 규칙 관리를 클릭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넣었던 데이터 막대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조건부 서식이 선택하시고 규칙 편집에 가셔서요. 저희는 막대만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옵션을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하시면 화면같이 데이터 막대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G5부터요. 그 다음에 G5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상위 하위 규칙을 선택하되 3개 항목만 선택하겠다. 그럼 상위 10개 항목 선택을 하신 다음에 숫자를 3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 3개 항목을 선택해서 그 서식에 대해서는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네, 범위 정한 영역 안에서 가장 큰 3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시트 클릭하시면 되는데 아, 잠시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죠? 제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한 이만큼에 대한 조건부 서식을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범위 정한 영역에 대해서 규칙 지우기에 선택한 셀의 규칙을 지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전에 작업한 조건부 서식만 삭제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범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H5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요. 상위 하위 규칙에 3개 항목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상위 10개 항목 선택하신 다음에 숫자를 3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 진한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내가 작업한 게 맞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잠깐 봤더니 밑줄이 이중 실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습하시면서 이렇게 잘못된 거 찾으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요. 글꼴에 가셔서요. 그 다음에 이중 실선 회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실선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선택하면 이중 밑줄만 표시가 되는데 다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서 우리 글꼴 탭에 가셔서요. 밑줄에 가셔서 이중 실선 회귀형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실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이중 밑줄만 하실 땐 여기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회귀형이라고 되어 있으면 셀 서식에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셔서 혹시나 내가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정답 시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입니다. 우리 문제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실 건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 지정하실 거고요. 글꼴 서식 이중 실선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회계형만 한 것처럼 다른 문제죠. 이거는요. 핵 높이 지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정의하실 거고요. 모든 테두리 텍스트 맞춤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하실 거고요. 쉼표 스타일 그다음 대각선 테두리를 적용할 겁니다. 우리 엑셀 화면에서 실제 유형 두 번째 예제를 클릭하신 다음에 P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에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에서 크기를 20을 선택하시고 이중 실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밑줄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글꼴에서 이중 실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머리 끌 1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에 가셔서 35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3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3부터 H12 선택한 다음에 이름 상자에 가셔서요. 거래 현황표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고요. 네,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범위가 잘못되었거나 지금 정답 시트에 이름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서 제가 현황표 입력하니까 바로 정답 시트로 가버리죠. 그래서 정답 시트에 만들어져 있는 현황표를 삭제하고 다시 한번 예제에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 내가 범위를 잘못 지정했거나 오타가 있었거나 또는 이름 정의한 걸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수식 탭에 가셔서요. 이름 관리자에 가신 다음에 거래 현황표라고 이름을 정의된 걸 선택하고 삭제를 합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닫기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B3부터 H12 출제형 2번 예제 시트에서 작업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했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거래 현황표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에 거래 현황표라는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요. 이름을 정의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내가 아무데나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거래 현황표만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전에 범위 정한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함수 작업하실 때도요. 특정 영역을 항상 고정, 절대 참조해서 참조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실 때요. 물론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업무상 사용하실 때 이렇게 미리 범위 정하셔서 이름을 정의해 놓으시면 절대 참조 역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B3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맞춤의 현재 위쪽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본점, 경기점, 부산점 위쪽에 붙어 있죠? 글자들 왼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맞춤하시면 위아래 가운데 맞춤하실 수 있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하시면 전체적인 글자가 가로에 중앙에 글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F4부터요. H13을 선택하시고요. 홈에서 표시 형식에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표 스타일 적용하시고요. 다음은 C13부터 E13까지 선택하시고, 대각선 테두리를 넣고자 합니다. 우리 홈에 가시면 테두리에 뭐 다른 테두리 가셔서요.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대각선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테두리 대각선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 서식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C4부터 C12 영역에 대해서 셀 강조 규칙, 중복값을 찾아가지고 연한 빨강을 채우겠습니다. H4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셔서 데이터 막대에 가셔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연한 파랑 데이터 막대를 서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조건부 서식 문제입니다. 엑셀 화면에 오셔서요. 첫 번째 C4부터 C12를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에 중복값을 선택합니다. 중복값을 찾았다면, 같은 데이터를 찾았다면 연한 빨강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H4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데이터 막대에 가셔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는데 연한 파랑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안에서요. 연한 파랑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면 선택한 영역의 숫자만큼 막대로 이렇게 데이터 조건부 서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하시고 정답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내가 작업한 게 맞나라고 1호는 이렇게 이제 예제 정답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실습하신 다음에 결과 시트 한번 확인하셔갖고 맞게 되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서식 살펴보셨습니다.